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네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빵도 좀 주시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 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빵 한 개를 구워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한 형제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 많은 소유, 명예, 아니면 업무적인 성과, 화려한 외모나 스타일, 많은 조건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흔히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특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노력해도 풀지 못한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신비는 지금도 과학계가 풀지 못한 숙제예요.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있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직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생명의 신비가 온전히 밝혀지게 된다면 이것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정 산업을 위해서 어떤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나보다 먼저 떠난 가족을 되살리는 서비스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노화를 방지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과학은 이 생명의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줍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 안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의 조화 안에서 질서를 이루며 살도록 그렇게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는 제각기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지으신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죠.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 그분의 형상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죠. 그래서 이 인간을 지으신 과정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먼저 흙을 재료로 사용하시죠.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했는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언어적인 기원은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다마는 흙 또는 먼지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흙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게 특별한 일이지만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짐승들과 공중의 새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봐서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하고 특별히 구별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인간 창조에는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별한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개역성경의 생령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입니다. 이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living thing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이 생명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설명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육체를 가꾸고 건강하게 가꾸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갖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최신식 스마트폰을 우리가 갖고 있을지라도 전기가 없고 전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충전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그러면 아무리 최신식 스마트폰일지라도 벽돌보다도 쓸모없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기원과 목적과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나의 선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야 할 이유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이유를 아시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 사탄은 처음부터 인류를 괴롭혀 왔어요. 최초의 인류를 죄로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상실하게 만든 것도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데 그런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중요한 전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와 절망입니다. 과하게 풍성한 이 상황, 그리고 과하게 부족해서 결핍으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이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은 서로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반대되는 이 상황들, 하지만 이 반대 상황이 우리를 같은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과한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게 되었을 때 또는 절망으로 인해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이 스토리와 배경에는 이 두 가지 극단에 처해 있는 각각의 이 두 대상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풍요로움에 빠져 있었던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극단적인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르밧의 과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방인 과부, 이 전혀 접점이 없을 것만 같은 다른 신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아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랄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중에 북이스라엘은 그 전역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으로 가득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남유다까지도 그 우상의 영향에 젖게 되었던 때가 바로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동시에 이 아합이 다스리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시절이기도 했어요. 그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주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의 부유한 경제도시인 시돈과 동맹을 맺게 되죠. 이때 시돈의 왕이었던 엣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그녀가 바로 악명 높은 왕비 이세벨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곳은 지중해 안에 있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함께 지중해 해상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었죠. 또한 이곳은 극심한 우상 숭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로와 시돈을 함께 통치하던 왕의 이름이 엣발인데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엣발은 전해지기로는 아스타롯 신전의 제사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제사장이었던 그가 유혈 쿠데타를 통하여서 두로와 시돈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 땅의 부유한 나라의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의 공주로 자랐던 이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은 이 이세벨 왕비와 함께 이 시돈의 우상도 수입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 바알은 농경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과 생명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신화의 전승에 따르면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비가 내려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고대 사회에서 아합은 자신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힘이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바알의 경제 권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무지를 깨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시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와 풍년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이 3년 6개월간의 극심한 가뭄을 경험함으로써 생명의 주관자가 그가 믿고 있었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시대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두가 이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간 속에서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이 시대적인 재난 속에서 더 힘든 이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야는 이때 아합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아멘. 앞서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요단강 동편 건너편으로 봅니다. 거기 있는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셨죠.
그런데 가뭄이 장기화되니까 그 그리 시냇가의 물도 끊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계획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 건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라는 믿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방법은 매우 파격적이고 의외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서 이 유대 동편에 있었던 그 엘리야를 반대쪽 서편 지중해 바로 앞에 있는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곳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동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 지역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방의 영향권 밖에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시돈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아합과 친밀한 지역이었습니다. 아합이 그곳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곳은 극심한 우상 숭배지였어요. 또 아합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었어요. 또한 선지자가 머물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르밧에서도 위험하고 또 부정한 사르밧 땅에 가라고 하셨는데 그 사르밧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비하신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곳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과부는 사회 최고 수준의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보다도 더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 과부.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시 엘리야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만약에 그녀가 아합왕의 보상을 바라고 엘리야를 신고라도 한다면 큰일이 나겠죠.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먼 길을 이동해야만 했어요. 가뜩이나 가뭄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자신이 지금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이런 굶주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광야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 과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대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고된 여정을 감행한다는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빵도 좀 주시오. 아멘.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나뭇가지를 줍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경제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이 스토리를 보면은 빵을 굽기 위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그 빵 조금 구울 수 있는 땔감거리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에 버려져 있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하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나뭇가지 줍고 있는 거예요. 땔감으로 쓸 나무 조금도 없는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그녀를 봤을 때 엘리야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아니, 나 먹을 것도 없고 이 가뭄 중에 이 귀한 물을 처음 본 사람이 대뜸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와서 딱한 사정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나에게 뭘 달라고 하잖아요. 황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물을 구하러 갑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그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런 생활 규범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겠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극심한 가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구하는 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망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눈치도 없이 오히려 요청을 추가해요. 주시는 김에 빵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뭄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뜸 뭐 맡긴 사람도 아닌데 물 달라고 하고 나도 못 먹는 빵까지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보죠.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무례한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나중에 이 사르밧과부 이 여인의 아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녀가 했던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이처럼 그녀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족하고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자신에게 음식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믿음 행위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행위일까요?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멀리서 한눈에 보아도, 그냥 한눈에 봐도 멀리서 봐도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차마 먹을 것 달라고 얘기하지 못했겠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아, 내가 진짜 굶으면 굶었지 이건 아니다. 아, 이건 하나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거 하나님 이해하실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먹을 걸 달라고 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도덕적으로 바른 생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녀를 통해서 먹이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힘들 때에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어요. 너무 힘이 들 때는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힘내라고 하면 아니 내가 힘을 낼 수가 없는데 힘을 내고 싶어도 안 되는데 어쩌라고 없는 힘을 어떻게 쥐어짜라고 나에게 힘내라고 하는 거냐 그럼 분노가 일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지체분에게 제가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가 화이팅이거든요. 제 범사의 화이팅 힘을 내자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지체분에게 제가 막 화이팅이라는 말을 하니까 나중에 고백하기를 제가 화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싫었대요. 그 말 듣기가 너무나 싫고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잘 몰랐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는 삶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그것을 내 안에 내면화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난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상황이 주지 않으셨어요. 상황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메시지는 내 삶의 실체화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겠습니까? 겨우 그거 경험하라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 주관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분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나의 삶으로 이끌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미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요 아마도 그녀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리한 요청을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민족도 아니고 저 유대인 사람들 우리를 정말 저급한 민족으로 보고 있는 저 유대인 사람이 나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모른 채 해도 됐겠죠. 그런데 이 과부의 그녀의 그 태도를 보면요 엘리야에게 정중하게 거절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엘리야 요청을 승낙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통해서 그녀의 계획이 드러나죠. 그녀에게 지금 있는 거라고는 한 줌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뿐이었어요. 그녀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주방에 있는 식량의 잔고를 확인했을 때 이걸로 뭘 할까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녀가 이 한 줌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을 두고서 자신의 미래를 계산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끼로도 충분하지 않은 이 한 줌의 밀가루를 보고 나서 그녀는 이걸로 빵을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죽자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결과가 뻔한 그 인생을 스스로 종결짓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절망의 시야가 가려져서 나의 삶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인이 된 그녀가 한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고작 자기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절망이 커질수록 소망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소망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판단의 폭도 축소됩니다. 절망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여러 가능성들을 폭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터널 시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터널에 들어갔을 때 그 입구 외에는 시선이 차단되는 것처럼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축소되는 것이죠. 이거밖에 없어. 죽음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녀는 절망에 빠져서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처럼 안타까운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 그녀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녀는 사르밧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그녀가 하는 이 말을 보면 그녀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본문을 보면 엘리야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 부르고 있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먼저 아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 기도할 줄도 모르는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인생의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엘리야와 같은 이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서 교회 나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은 공동체입니다. 사람들. 이 형제자매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내가 만나는 순장님, 다락방장님, 순원들, 팀원들, 멘토님, 교육자 모든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유는 힘든 세상 속에서 사르밧 과부와 같이 절망의 것 갇혀서 외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있음 좋고 아님 말고 싫으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방편이 바로 이 사람들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막 단계가 높아지는데도 위기 상황을 더 막 체감하지 못했죠. 왜 그랬겠어요? 위기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체감하지 않는 것은 체감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표출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치 않은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들, 우리 지금 위기 가운데 있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로 한 텀이 마무리되고 이제 차기 이제 공동체 개편이 시작될 텐데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에 새로운 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가운데 그냥 계시지 마시고 새로운 시즌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들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서 길을 잃고 한계 상황에 처한 그녀에게 그녀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녀의 시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빵 한 개를 구워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아멘. 엘리야는 이 절망에 빠져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네 가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녀의 감정을 어루만집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빵을 구하다 말고 우선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녀의 문제가 되고 있는 감정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죠. 두려운 감정이 그녀의 정상적인 사고활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급한 이 결정에 쫓기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감정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지체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엘리야는 그녀의 소명을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단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자신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그녀에게는 이미 그녀가 밝힌 대로 밀가루 한 주문과 적은 양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자기 삶도 구제할 수 없어서 이거 먹고 죽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 요청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던 그녀가 오히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삶도 지킬 수 없었던 그녀는 오히려 다른 이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살아야만 하는 새로운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이 생명은 흘려보낼 때야 비로소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고 가두면 오히려 썩고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과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믿게 될 때 그래서 베풀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의 생명력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흘려보내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 명령을 따라서 이들은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는 작은 것,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한 줌 밀가루와 같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엘리야는 그녀의 소망을 회복시킵니다. 그는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먼저 자신의 빵을 만들어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그녀가 가진 것을 다 소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겠죠. 그녀는 그걸로 자신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쓴 후에 이후에는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어디 있길래, 그죠? 그녀에겐 지금 둘이 겨우 나눠 먹을 만큼의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소망할 수가 없는데 더 이상 자신에게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 너머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에 내 시선에 하나님 잡히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엘리야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녀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비를 내리실 때까지 이 가뭄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당신의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라고 그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그 거짓된 메시지, 세상이 그녀를 절망하게 했던 그 거짓된 메시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녀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향한 그녀 자신의 계획은 작은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너무나 심각하게 직면하지 않습니까? 뭘 계획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도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떤 뿌리 가운데서 나는지 알지 못하죠. 미래는 당연히 알지 못하고 현실은 아는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이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상황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죽음밖에 없었어요. 말이 그녀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지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녀에게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삶의 주권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길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는 미래를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녀는 엘리야의 말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신의 삶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신 그녀의 삶 가운데 생명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게 무엇인지 확인했어요. 바가지로 항아리를 바닥을 팍팍 긁어도 나온 게 없었을 때 아마 그녀는 항아리 벽면부터 해서 모든 걸 손으로 슥슥 쓸었겠죠. 슥슥 쓸고 그래도 있는 게 없어서 항아리 반 거꾸로 돌려서 탈탈 털고 털고 털었을 때 겨우겨우 모아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게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녀가 이 상황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식량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이 가벼운 밀가루 한 줌을 손에 쥐고 그냥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이 이게 전부구나 했겠죠. 그녀의 남아있는 미래가 남은 인생이 그 한 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벼운. 그마저도 바람에 날려가 버리거나 손틈으로 흘러내리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너무나도 가치 없는 것. 힘들 때 우리 인생이 이처럼 한 줌의 밀가루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헛헛하고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인생 살 의미가 있을까? 난 뭘 위해 살아야 될까? 그런 절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을 했는데요. 돈이 분명 들어왔는데 처음 돈이 들어와서 그 액수가 찍힐 때는 순간 부자가 된 것만 같은데 카드값 나가고 학자금 대출 금액 나가고 하니까 남은 잔액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실감하지 못한 돈이 빠져나가고 자릿수가 달라져버린 그 잔액이 찍힌 걸 보면서 이 남은 잔액으로 남아있는 한 달을 버틸 계획을 짜는데 한숨부터 푹 나오는 거예요.
그 잔고가 마치 내 인생의 가치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내 인생이 마치 그 한 줌 밀가루 같은 거예요. 하지만 사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상황들은 매우 심각한 착시효과입니다. 우리가 밀가루 한 줌 내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 통장 잔고가 내 명의로 된 통장에 들어있으니까 그게 다 원래 내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게 나의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것이 나의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나일까요? 사실 처음부터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처음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결국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세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주권이 회복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틈타는 죽음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치 한 줌처럼 느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한 줌 같은 인생을 참된 주인인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줌의 인생을 무한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믿음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같이 먼저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그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어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미안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
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미안하시네. 나는 오늘 기었다 지는 이를 먹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미안하시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통치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 내 삶의 보좌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초청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고 내 미래를 가늠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아버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있지 않냐고 세상의 메시지만도 주목하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 원통신 지내며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우리 가녀리고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에서 내 이름을 세워보는 그 순간과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내 삶을 가득 채워 그 생명을 새롭게 하여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는 얼마 어떻게 해야 될지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절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절망으로 가는 것만 같았던 아버지 때로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소망을 보여줄 수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이 땅에 드리워지는 사단의 괴계로 인한 그 모든 죽음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 왕 되십니다.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안에 모든 사단의 괴계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진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힘겨워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빼앗으려고 취하려 하고 아버지 우리를 죽이는 멸망시키고 하실 수 있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모든 악한 계획으로부터 주님을 자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들어진 모든 죽음의 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의 역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임하는 나라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주님의 아버지 젊은 가운데 빠져 아버지 우리 신전하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치유를 비춰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새로운 사랑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성령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의 모든 가운데 빛이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빛을 쓰는 힘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나무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빛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내 인생이 한 줌 밀가루와 같이 가볍고 초라하고 가치 없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내 손에 없는 것을 내게 부어줄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나를 가두고 제한하고자 하는 그 모든 거짓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나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모든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통하여서 무한한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과 변화된 소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히 채우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꿀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로운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절망의 날을 내어주지 않고 하루하루 모든 시간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 내 주님께서 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의 젊음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